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수기 토론조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4월 중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종합의견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기 토론조사 취소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약과 관심 미흡, 찬반 대립 심화, 수기 토론조사 결과의 수용과 공감도 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기 토론 과정이 무산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5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시도지사는 한낱 정치쇼로 끝나버릴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